예, 반갑습니다. 참 이렇게 큰 교회에서 설교해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검정고시로 졸업했습니다. 제가 전라북도 순창이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타고난 이런 달란트를 주셔서 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길로 가면 대성할 거다. 그림하고 서예 둘 중에 하나를 가면은 너는 유명한 사람이 될 거다. 너는 소질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타고났다. 이야기를 저는 듣고 살았는데 중학교를 진학을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진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로 막노동을 하면서 구로공단에서 공장생활을 하면서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혼자 독학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막노동을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 너무나도 힘이 들고 제가 몸무게가 53kg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니까 당신은 노가대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사정을 해서 막노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낮에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 졸리는 눈을 비벼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세무공무원으로 합격을 해서 저는 15년 동안 세무공무원으로 제가 근무를 하고 또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림 공부를 한 번도 단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소질을 주셔서 전국대 미술 대상을 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세 번 전시를 하고 또 내무부 장관님을 직접 모시고 설명까지 하는 그런 영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배움이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젊은 학생들 보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학생들이 나와서 청년들이 찬양하는 거 보면서 제 마음의 어린 시절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가면 불이 켜져 있고 그래서 교회 뒤에 제가 공부를 했고 또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중학교만 나오게 해주시면 제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소원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제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중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그리고 막노동을 통해서 제가 세무공무원으로 경기도 세무공무원으로 정식으로 공채에서 합격을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1998년도 IMF가 한참 터져서 직장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안절부절하는데 그때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비리를 인해서 윗사람들이 다 구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책임자에 있었기 때문에 저까지 구속을 시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마무리를 지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정말 하나님 보고 했는데 저까지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 제가 당장 그만둘 수도 있었지만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뒤집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기회를 보다가 모든 감사가 끝나고 나서 사표를 던지고 IMF 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학교만 나오게 해주시면 제가 이 길을 가겠다고 소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제가 기억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목회의 길로 접어들게 들면서 또 목회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차라리 이렇게 내가 죄를 지을 바에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찜질방에 가서 제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 밤에 죽여달라고, 데려가달라고 기도하다가 입신에 들어간 것입니다. 입신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제가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책장을 넘기시면서 내가 너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줄 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가 천국 가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천국 갈 사람이 없다. 이 정도로 인정을 받고 옛날에는 문학의 밤이라고 학생들 그런 행사를 많이 해서 제가 배경이고 뭐고 다 제가 그림을 그리고 교회 행사마다 다 모든 것을 굳은 일을 다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나름대로 잘했고 모든 사람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없다.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독학하면서 막노동하면서도 결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제가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잘 보셨습니다. 이 말만 제가 고백을 하고 저는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할 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저쪽에서 보이면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안 보이면 저는 또 안 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사람을 항상 중요시 여기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힘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비난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신관만큼은 내가 철저히 지켜오며 바른 신관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상은 없는데 칭찬을 하나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칭찬인가 했더니 너의 바른 신관을 칭찬한다. 저는 오직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의 손양은 목사님처럼 중독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저는 시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까지도 살아오면서 힘든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예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꿇려서 너무나도 제가 무섭기 때문에 마치 로켓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 면전을 저는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변에 제가 얼마나 속도가 빠르냐면은 옆에 지나가는 이런 풍경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제 하나님 면전을 내가 벗어났구나 안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지시하는 어떤 것을 느낌을 받는 순간에 단 1초도 안 되어서 하나님 면전에 다시 꿇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면전을 벗어날 수는 없구나. 아무리 인간이 도망을 쳐도 숨을 곳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마음까지도 숨길 수가 없구나. 이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뭔가를 지시하는데 지옥을 구경을 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지옥에 가보니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러나 참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저기 경남에 가면 부곡온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부곡온천에 창령인가요? 거기에 부곡온천이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49제를 고개를 넘어서 가는 그 고개를 테마로 재현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까 독수리가 사람 눈을 빼먹고 사람을 톱질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처참한 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지옥의 참상을 봤으면 제가 뭔가를 연상을 했기 때문에 아 오지성 목사가 그걸 연상해서 이렇게 뭔가 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전혀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옥을 보고 나서 거기 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우리 한국의 최고의 불교 학자들, 최고의 고승들의 고증을 걸쳐서 49제를 재현해놨다고 했는데 지옥에 가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타종교를 비난한 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지옥의 참상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놨을까, 정말 제가 충격적이고 놀라웠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을 매달아놓고 사시미 칼 같은 것으로 뼈가 나올 때까지 계속 각을 뜹니다. 그 고통과 그 함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이 딱 쓰러지면은 다시 또 원상태로 회복돼서 또 그렇게 반복해서 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하냐고 물어보니까 영원토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옥을 여러 제가 시간상 다 설명은 할 수 없고 어느 곳에 가니까 지옥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와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명찰을 달았는데 다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저한테 천사가 설명해 줄,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다 목사다. 이 목사인데 이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를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목회한 자들이 여기에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주장하는 분들이 다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와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배교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배교자.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왜 목사님들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이렇게 가지고 한 분들이 지옥에 왔을까, 저는 나름대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은요, 서울 100주년 기념관에서 목사님들 300명, 400명 모아놓고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다니면서도 나름대로 세미나를 했는데 그게 세미나 내용이 종교다운주의였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책을 제가 6권을 완간하면서도 이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흐르는 것이 바로 종교다운주의 사상입니다. 이것과 저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누아스 같은 그런 것을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저는 비누아스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열심히 종교다운주의 사상은 이건 분명히 지옥에 가는 거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합동층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이 천국에 못 간다. 다른 어느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배격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이 된다. 저는 여기에 무릎에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목사님분들을 만나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독교 목사니까 나는 기독교로 천국 가고, 또 내 동생은 불교계에 있지만은 걱정하지 않는다. 왜? 그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도 없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인간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제시가 된 게. 첫째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여서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은 이제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길은 딱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다른 종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인정해 준 사람은 불신앙입니다. 배교자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 감리교단에 변선한 학장이 있습니다. 신학교. 대학원 원장을 하고 신학학장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것을 신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금남교회 성도 3천여 명을 끌고 그 종교 재판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사랑하는 변선한 교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변선한 교수는 결국 목사에서 면직하고 제명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변선한 이 교수의 제자들이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목사들이 제자들이 스승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기독교 방송 모 가장 큰 기독교 모 방송국에서 일명 스타 강사입니다. 유명한 강사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열심히 유튜브도 하고 있고 대단하게 지금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정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어떤 분은 그래요. 행위의 구원을 주장합니다.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0.0001%도 절대로 우리가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 차원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요? 우리 인간이 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고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다고 하고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요? 구원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제대로 잡아주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관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들이 죄를 범한 인간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물질을 신으로 여긴 사람은 물질을 치고 건강을 신으로 여긴 사람은 건강을 치고 자식을 신으로 여긴 사람은 자식을 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고난이 교훈적인 차원에서 유익이 있다. 우리에게 결코 우리는 이 고난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 팔자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진 일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부분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고 물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참으로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사실 누가 진짜 목사고 누가 가짜 목사고 누가 거짓 성도고 누가 진짜 알곡 성도인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아주 열심히 믿고 참 대단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채색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좋다고 우리는 채색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보여주는 채색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썩어가는 그 속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박영호 목사님도 사실 따지고 보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WCC와는 생명을 걸었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박영호 목사님이 저를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 귀한 분이고 제가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목사님이 저에게 시켜도 저 안 합니다. 왜? 예배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진리편에 서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비진리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으며 이 싸움은 쉽게 날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데 내가 예수를 갖다가 그렇게 믿어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신 구원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 것으로 구원을 확인하고 내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데 이 믿음조차도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표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교단의 패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처럼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고 계획을 한 걸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한 번 너는 내 자식이라고 불러주시고 인을 쳐주시면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면은 표징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중생 거듭남 제2창조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특징 중에 나타내는 것이 제 길로 가던 사람이 다시 유턴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육신적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 이탈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유대인들 사고는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사고는 로마의 속국에서 당신들 자기들을 구출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명령만 하시면 얼마든지 다 인간을 쓸어버릴 수 있어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외에도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이 짓들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서울의 한양대학교를 다니면서 아빠 제가 거기에도 통합적 교단인데 큰 교회입니다. WCC 부산 백스코 유치하는데 1등 공신입니다. 그 교회를 다닙니다. 아빠 참 저는 아빠 좋은 교회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청년들을 술을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아시냐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청년들이 반 이상이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허구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제가 들을 때 정말 우리가 지금은 그래서 시대가 그러잖아요. 나가서 전도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를 전도할 때다. 오죽했으면 지금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강주 안디옥교회 여러분들의 그 눈물겨운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진리편에 서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진리편에선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지금 서천에 폐교 하나를 구입해서 거기에 지금 기념관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편지를 나무에다가 지금 제가 쓰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을 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광주 안디옥교회 이 전라도가 어느 곳입니까? 제가 이번에도 전라도에 어디 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공산주의가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체제에 맞춰서 살면 돼요. 그리고 저기 제가 군 생활할 때 판문점에서 근무했는데 북한에서 그 뭐 탱크가 밀려오면은 그 차단 콘크리트 벽이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걸 딱 폭파시키면 탱크가 못 내려와 지연작전을 피는 건데 이번에 그걸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 없애버렸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동안의 미관상 너무 보기 싫었는데 너무나도 깨끗하게 좋게 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냐면은 여러분 휴전 상태입니다. 전주의 어느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군대 보내면서 아들아 너의 적은 일본이란다. 일본하고 잘 싸우고 군생활 마치고 오라.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그 교회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청년들이 몰려오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래서 유튜브 방송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이 일본이면 우리는 휴전 상태인데 싸울 이유가 없게 됩니다. 저는 전라도 목사입니다. 저도 무던히 제가 골수입니다. 골수입니다. 그러나 저는 국가가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런 것도 사실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도 지금 위험한 이런 속에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요 며칠 전이에요. 한국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국가 부채율 이게 성장 속도가 세계 1위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무려 국가 채무가 70%가 될 거라고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저는 없는 것을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보면은 목사님들이 진리편에 서야 되는데 비진리편에 서서 저는 목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만나보니까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타종교와의 상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템플스테이의 불교에서 운영하는 그런데 프로그램에 무려 기독교인들이 60%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신학교 한신대학교라고 거기는 글로 그냥 다 신학생들을 공부하기 전에 보내고 오기도 하고 지금 이런 속에서 우리가 타종교와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편에 서자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종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마치 한라산을 올라가는 정상이 하나님이면 올라가는 길이 단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가는 길도 한 길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야만이 종교 간의 상생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목사님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목사님들이 윤리 도덕적이고 너무나도 정이 많고 인정이 많고 너무나도 자상하고 너무나도 우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속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정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팽개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주의 종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맡긴 사명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격입니다. 이 대법원에서 사도들이 예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돌을 전하니까 붙잡아다가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다시 이렇게 한번 이것을 전하게 되면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가서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놈이 무식한 놈인데 저놈이 지금 어부인데 어떻게 저놈이 저렇게 할 수 있나? 그걸 보고서 그냥 감히 그 두려움 속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선포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네로가 시인입니다. 이 네로가 그 10대 황제인가 되죠. 로마에. 그래서 이분이 시를 쓰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지르고 나서 3분의 2인가 다 타버렸어요. 그것을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했습니다. 너희들이 질렀지. 그리고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갖다가 사자우리에다가 굶주린 사자우리에다 집어넣고 뜯기는 광경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들이 어떻게 죽어갔나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네로 황제가 사자 그 우리에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이렇게 처참하게 뜯겨서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이렇게 환하고 천사같이 밝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걸 보고 이가 고민에 휩싸이면서 그가 이제 자꾸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즐거워해야 돼요. 고난을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지키는 분들은 단지 우리 박영호 목사님을 돕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를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돕는 일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교부 폴리갑은 평생도록 예수를 믿은 분인데 마지막에 화형식을 당할 때 네가 하나님을 부정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속이고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버린 적이 없다. 배신한 적이 없다. 내가 어찌 이 하나님을 내가 배신할 수 있겠느냐. 불을 지펴라. 화형식에 장렬하게 찬송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이제 우리는 순교의 신앙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진리편에 선 사람들은 저기 어떤 타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주의종들이 그 짓을 많이 합니다. 마귀 짓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옥에서 그 목사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그 강철판이 있는데 강철에 삼각불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솟아나 있더라고요. 강철이 얼마나 두꺼우냐면 이게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근데 이쪽에도 또 강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과 꿀 이어 이렇게 딱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니까 이게 같이 붙으면서 서로 어긋나가지고 딱 하나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다가 사람을 넣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체험인데 이것을 절대 진리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똑똑하게 3시간 반 동안 지옥의 참상을 보고 온 것은 제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고난을 여러분들 당할 수 있겠어요? 이게 영원토록 당한다고 합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천국은 이런 곳이야 이렇게 좋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걸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좋은 것은 이 세상이 더 좋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정말 소중한 걸 알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옥의 참상을 알면 되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는 것만 해도 우리는 뛰고 기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편지를 쓸 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진리편에 서서 이렇게 생명을 걸고 있는데 이 정도로 교회를 이제 하면은 아니 뭐 목사님들 알아서 그냥 뭐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진리편에 서고 나는 그냥 이 길로 가고 뭐 그냥 해서 조용히 하면은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왜 통합적교단이 WCC와 NCK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는 WCC 한국 부산 총회 때 갑자기 단상에 뛰어 올라서 결함 두 개를 투척하면서 회개하라, 이 외침에 제가 영상을 보면서 제 가슴에 이것은 뭘로 들렸냐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네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경고더라고요. 종교 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에 대한 경고였어요. 얼마나 막 가슴이 뭉클하고, 회개하라, 단지 회개하라 네 글자인데 이 의미에서는 그 목사님 성 이석인 목사님, 이석인 목사님의 개인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의하신 엄중한 경고로 들렸어요.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회개 역사는 뭐냐? 종교다운주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이 정도 살았다고 구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일 있지만은 저는 우리 박영호 목사님이 WCC 반대한다고 노회에서 목회자 재판 회부했던 내용을 제가 면밀히 검토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전남노회 출석 요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건 목사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같아요. 이런 단어를 어떻게 구사를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감동이더라고요. 감동이요.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어요. 전남노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WCC 반대운동을 했다고 징계를 하기 전에 이렇게 답변서를 요구했습니다. 그 답변서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는 진리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리. 우리 전남노회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의 말씀에서 굳게 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 말씀에 굳게 서기를 기원합니다. WCC로 한국교회는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가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노회 앞에 소신을 밝힙니다. WCC의 문제는 나의 개인이나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안디옥교회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편에 서느냐 비진리편에 서느냐 문제입니다. 우리가 WCC의 회원국가가 늘어나고 더 많아진다는 지금 반증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진리에서 비진리로 떠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기장측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어느 노예를 교단을 제가 비방할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장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953년 4월 대구 서문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38회 총회가 조선신학교 김재준 교수가 성경 유어설,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이걸 주장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자 김 교수를 제명했습니다. 그래서 제명하자마자 이 교수를 옹호하고 따르는 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단이 바로 기장 측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분히 사고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무엇을 부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 말씀입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 66권으로 완전히 계시가 완성이 되었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주장할 때 바로 제명을 했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WCC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기독교만이 아니라 타 종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어느 종교에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우리는 거부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목사니까 나는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고 내 동생은 불교계에 있는데 나는 아무 걱정이 안 돼. 왜? 불교 그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 줬다고. 불교 신문에 대서 특필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 돌아가는 현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법당을 짓는데 시주하고서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시주해서 문제가 안 된다. 또한 어느 교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은 유아 독전적인 생각이다. 다른데도 구원의 길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마치 비진리가 진리로 둔갑하고 진리가 비진리로 지금 푸대접을 받는 이 시대 속에서 진리를 바르게 잡고 있는 우리 박영우 목사님은 특별한 분입니다. 특별한 분이에요. 제가 여기 서서 제가 칭찬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하나님이 여전히 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택해 주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바쳐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져버리면은 다 무너져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신학교에 가니까 성경 66권을 들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참 제가 이걸 말하기 하는데 장신대 그 강나루 장신대 거기에서 4년 장신대 4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장신대 신학대학원 3년 MDB 과정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신학석사 THM 과정 2년 공부하고 9년을 공부했어요. 이분은 완전히 장신맨이에요. 제가 이분을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성경의 66권에 예수가 없다고 가르치는 교수도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 교수의 사상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운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 박영우 목사님은 다른 교단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저는 다른 교단하고 싸우고 있지만은 우리 목사님은 당신이 소속된 교단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운 터를 받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편에 서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아쉬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도 예전보다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 여기서 제가 얼굴 자세히 볼 수 없지만은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한 목사지만은 제가 정말 지금까지 목사님들을 세미나하면서도 항상 주장했던 것이 종교다운주의였습니다. 이것은 지옥 가는 거다. 지옥 가는 거다.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체험이지만은 저는 너무나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하라고 떠밀려주고 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사님들이 더 막 제가 그래서 유튜브 지금 방송도 방금 여기 올라오기 전에 했는데 내일 있잖아요. 양재 그 횃불회관에서 오후 2시에 월요일 날 저희도 지금 갈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찍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가는데 내일 행사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내일 행사가 돼서 다 이미 통보가 됐어요. 다 전국에서 올라올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오늘 취소 통보가 온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불신자들끼리 있는 데서도요 최소한도 며칠 동안 말미를 주고 그리고서 다른 장소를 알아보도록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 장소를 갖다가
우리가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새로 얻는 데를 지원해 줍니다. 그게 세상 법도예요. 그냥 세상에서도. 그런데 어떻게 주의 종들이고 목사님들이 하루 전에 이렇게 갑자기, 오늘 또 주일이잖아요. 평일이 아니고. 주일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고 전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내일 못 한다고요. 우리 목사님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신 걸 보고 제가 자발적으로 유튜브를 했어요.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내일 이제 그냥 천막을 치고서라도 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거 벌써 예견되어진 일이에요.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진리편에 쓴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강력하게 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걸 결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일 그래서 천막을 치고서라도 한다고 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도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왜? 최소한도 예의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질서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 불신자도 아닌 교회에서 목사들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할 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고 모든 우리 WCC NCK를 탈퇴하는 것을 찬성하고 진리편에 서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다 선포를 하고 기도하고 다 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취소될 상황으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이런 세상에 지금 대형교회들만 있지만은 진리편에선 목사님들 봤습니까? 다 자기들 누리고 있는 거 다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여기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우리 광주 안디옥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나 세상 말로 이뻐 죽겠어요. 너무 이뻐요. 우리 권사님들을 저는 보면은요,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저는 권사님이 제일 좋아요. 왜? 저를 권사님들이 제일 사랑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점점 가까워져요. 그런데 우리 안디옥교회에 있는 권사님들이나 우리 안디옥교회에 있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바른 신관으로 목회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박영우 목사님에게 주시는 면류관, 이 상급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다.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우리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목숨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마귀와의 전투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분들은 목사로 보지 않습니다. 왜? 목사라고 한다면,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분만이 유일한 절대 구원자가 돼야 돼요. 그분만이 드러내야 돼요. 손양원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자기 자신이 드러날까 봐 하나님이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항상 마음에 새기고 항상 몸부림을 쳤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확신하시고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하나만 딱 얘기하고 하면은요, WCC는 영원 구원이 아니고요, 정치적 해방과 경제적 착취로부터 해방,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악으로부터 해방이 구원이라는 세속적 구원관을 주장합니다. 이것은요, 제가 지원해서 한 게 아니고 누가 있냐? 그 대표적인 보수 교단 중에 하나인, 여러분 보면은 고려총회가 있어요. 고신측 있잖아요. 고신측. 고신측하고 갈라진 고려총회가 있는데 이 고려총회 하면은 서권태 목사님이라고 혹시 경향교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WCC 부산 총회에 했을 때 바로 총회 개최 반대 투쟁 위원장을 맡았어요. 이 교단에.
이분이 이걸 정리해가지고 신문에다가 내버린 거예요. 이걸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WC나 NC께 있는 사람은 영원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사회구원이에요. 사회구원.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방. 그냥 약자들 억울하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화여자대학교 정형경 교수는 조직신학자 교수입니다. 이분이 WC 종에서 뭐 했습니까? 광주 사태 때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 천안문 중국에 거기서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 구약시대에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구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존경하고 있는 그 저기 안산에 보면 안산 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시인 목사님입니다. 제가 잘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거기서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국민일보에 이런 글을 실었어요. 어느 날 신문사에서 불러가지고 스님이 앉아있더래요. 그 스님하고 같이 하면서 스님이 먼저 목탁을 두드리고 신문사와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인 당신이 목사를 이제 기도를 하고 나니까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부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마터 하면은 아멘을 할 뻔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운주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네 종교, 내 종교, 옳은 게 없다니까요. 우월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를 선택할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진리는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으로만 아니라 어느 종교에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앞으로 신앙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천국 간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른데 구원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목사님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영우 목사님 정말 이 그 뭐니까 전남로의 그 답변서를 낸 것을 제가 몇 번이고 읽어봤어요. 정말 이렇게 감동적인 것은 제가 정말 처음 제가 야 어떻게 이런 글을 우리 목사님이 쓰실 수 있을까? 우리 전남로회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의 말씀에서 굳게 서기를 기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WCC 문제는 나의 개인이나 교회 문제가 아니고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통합층 목사로서 총회 정책에 반하여 무리가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생명의 문제이고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팩트를 짚고 본질을 이렇게 붙잡고 외치는 목사님 봤습니까? 본질 회복 운동. 우리가 이 본질이 처음 출발이 잘못되어지면 다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질이 벗어나면은 비본질이 본질로 둔갑해버리고. 여기도 제가 보니까 한국교회 본질 회복 운동, 제가 한번 보니까 목사님이 어떤 신관으로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말씀을 안 들어도 제가 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우리 목사님의 어떤 것인지.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WC는 기독교 이름을 가장하고 공존, 평화, 환경, 인권, 하나됨, 일치 등의 모토를 사용하여 정통 기도를 저해하는 이른바 반성경, 반기독교, 반교회 운동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 있죠. 차별금지법은 남자, 여자, 결혼하는 게 이제 합법화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정체성에서 트랜스젠더가 있어요. 트랜스젠더는 뭐냐? 나의 신체는 남자인데 내가 여자이기를 원하고 나는 여자인 것 같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은 차별을 못해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게 통과가 되면은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버젓이 이제 들락날락해 이제.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탈의실에 남자가 막 들락날락해요. 여자 목욕탕에 남자들이 들락날락해요. 그래도 못 막아요. 신고하는 사람이 오히려 잡혀가요. 왜? 차별했다고. 왜냐하면 내가 신체는 남자지만 여자이기를 원하고 여자인 것 같다고 인식하면 그것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런 세상이 오고 있어요.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가는데 수염난 총각을 누구를 데려가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딸이 예쁜 딸이 저기 사익감을 데려갔는데 여자를 또 데려와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면은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문화명령을 주셨는데 이것도 설교를 못해요 이제. 그리고 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종교 차별이 들어있어요. 종교. 그러면 타 종교는요 네 종교 내 종교 옳은 게 없고 다 똑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로마 교황청이 교황이 우리나라 그때 방문했을 때도 그랬잖아요. 타 종교인들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부담을 주지 말라고. 그러면 문제는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쁜 소식인 복음을 나가서 전도해요. 지금 영국이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만이 천국 갑니다 하니까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신고를 해버렸어요. 신고하니까 경찰이 와서 수갑을 채웁니다. 왜 나를 수갑을 채우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지나간 사람한테 혐오감을 주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고 뭔가 차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대고서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얘기를 했냐 이거예요. 그게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가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걸 제가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하게 되면은 가중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판사가 반드시 벌을 주기로 돼 있어요. 그렇게 조항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안디옥교회 우리 성도님들 나가서 전도하러 목사님 이제 전도하러 나가라 하니까 나가가지고 예수 전화가지고 다른 사람이 기분 나빠해서 그걸 신고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벌금이 나와요. 근데 또 해. 이건 고의적이잖아요. 이제 그 처벌이 점점 가중돼서 이제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시대면 교회는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교회가 예수를 갖다 자랑하지 못하고 나가서 전하지 못하고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도록. 그런데 그것을 말을 못하게 법으로 세상에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어떤 우리에게 인권을 중요시해요. 인권. 사람 중심. 사람 중심. 사람이 먼저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다양하게 WC나 NCGK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NCGK 홈페이지에서 조속히 이걸 통과해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천 몇 명이 성명을 냈잖아요. 통합청 목사님들이. 제가 우리 목사님이 이거 안 하면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같은 통합측이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거 했을 때 얼마나 미움을 받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애로우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신분주의로 진리를 쫓는 목사님들은요. 사람이 없고 외로워요. 외로워요. 왜? 진리는 찾는 사람이 없잖아요. 환호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을 옆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명심하세요. 정말 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진리를 쫓는 목사님은 드문 게 아니라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 편에 선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도 참으로 정말 아름답고 정말 여러분들 그 소중한 마음들을 제가 담아서 반드시 제가 기념관에다가 저는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기념관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를 쫓는 이곳에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